오늘장 영향을 줄수 있는 투자 뉴스 확인해 보겠습니다. 목요일 투자 뉴스 엔전략은요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타키온뉴스 조호진 대표와 유한타증권 장시영 차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이번 주는 실적과 한미 정상회담입니다. 두 가지 이벤트에 울고 웃을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한 전략, 개장 전 미리 한번 점검해 볼 텐데요. 첫 번째 이슈입니다. 한미 정상이 채택한 워싱턴 선언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밤사이 한미 정상이 드디어 얼굴을 마주했죠. 이후 두 정상은 미국의 확장, 억제, 강화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채택하게 되는데, 이핵 협의 그룹 NCG 설립을 선언했습니다. 이게 지금 어떤 의미인지 또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수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어 일단 이게 관련 주가 뭐가 있을까 생각해봤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답을 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데 일단 중요한 소식인 것 같아서 준비한 해봤는데요. 어, 한미양국이 북한의 핵 위협에 대비해서 이제 미국의 우리나라에 제공한 핵 확산 억제 그리고 이제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더 많이 뭔가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협의체 인핵 협의 그룹을 신설하기로 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발표가 됐습니다. 또 미국은 전략 핵, 핵 잠수함을 포함해서 이제 미국의 어떤 그 핵무기를 발사할 수 있는 전략 자산을 한반도에 더 자주 복귀해서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확장 억제력의 실행력을 더 높이기로 했다라는 그런 내용을 발표했는데요. 다만 전략 자산을 상시로 배치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전략 핵무기를 포함한 미국의 어떤 핵무기도 우리나라 이제 재배치할 계획은 없다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건 아무래도 중국이나 아니면 뭐 어떤 중국과의 관계겠죠. 뭐 북한보다는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한 것 같고요. 어쨌든 대신에 우리나라는 미국의 핵 확산 억제를 신뢰하고 이제 미국이 우려하는 자체 핵무장을 하지 않겠다라는 비확산 의지를. 천명하기로 했다라는 그런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고위 당국자가 어제 브리핑에서 이날 예정된 회담에서 이런 확장 억제 강화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발표할 것이다 라고 발표, 밝혔는데요. 중국이 이 워싱턴 선언에 대해서 뭔가 반발하지 않겠냐는 질문을 했을 때 이미 중국에 설명했다라는 그런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어쨌든 일단 이 내용이 있으니까 관련해서 뭔가 추가적인 소식이 나오거나 아니면 추가적인 내용이 나오면 체크해 보시고 혹시 투자와 연결될 것이 있으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게요. 진짜 뭐 직접적으로 연관을 주는 종목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한미정상회담이 어 만남이 성사가 됐다. 그리고 두 정상에 있어서 계속해서 지금 이 이야기가 업데이트 되고 있다는 라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어서 실적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답답한 시장 흐름 속에서도 반도체주들은 선전을 했죠. SK하이닉스가 쏘아올린 하반기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이 적자 전환 SK하이닉스 하반기에는 개선이 된다 소식 만나볼 텐데요 네, 실적 자체는 분기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의 영업적자였지만 확실히 주가는 선 반영 하나 봅니다 막상 뚜껑이 열리니 컨퍼런스 콜에서 조금 안도하는 모습이 강했는데 어떤 분위기였습니까? 예. 어제 또 다시 어닝 서프라이즈가 어 쇼크가 나왔죠. SK하이닉스 우려했습니다만 그 정도까지 어려울 진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웬걸 주가는 반등에 성공해 있죠. 그 이유가 뭘까요? 시청자 여러분 최근에 반도체 경기 안 좋은 거 모르셨습니까? 어제 처음 아셨습니까? 그게 아니죠. 이미 6개월 전부터 내년에 반도체 어렵다 어렵다 이미 많은 투자자들은 그걸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 2분기 즉 4, 5, 6월 달에 중요한 것은 반도체 경기 좋냐 나쁘냐가 문제가 아니고 전두 가지로 꼽겠습니다. 재고 감소가 얼마나 빨리 나타날 것인가. 다음 두 번째 지금 계속 하락 추세 보이고 있죠. 랜드프레시라든가 디 r a 가격이 언제 반등에 나설 것인가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감산을 발표했는데 이 감산 효과가 언제 나타날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봅니다. 이미 방금 이스커도 말씀 있으셨습니다만은 이미 주가는 선 반영되었다. 금년 1분기 안 좋고 2분기까지 어려운 거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2분기까지가 바닥이라면은 이제 서서히 주가는 움직일 때가 됐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주가는 반도체 주가는 좀 서서히 움직일 때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래도 시장에서는 실적이 찍히는 곳이 답이다 이렇게 생각하던 찰나에전 거래일 보고는 또참 주식하기 어렵다 싶었는데 확실히 선행성으로 움직이는 주가이다 보니 하반기 개선 기대 감속 반도체 주들이 선방해 줬고 자동차 주들은 또 그동안 올라왔던 부분의 일부 좀 상승분을 반납하는 흐름이 나왔는데요 전날 반도체 주들의 상승 그 지속성을 2분기 내내 좀 기대해 봐도 좋을까요 장시홍 차장님. 일단은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2분기까지의 실적은 어 우리가 기대하는 그러니까 뭐 아주 긍정적인 상황은 아니겠지만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적자가 2분기에도 좀 지속이 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하지만 1분기 때보다는 적자 폭도 축소하고 또 매출에 대한 부분이 조금은 더 늘어나면서 어 2분기부터는 완만한 개선세를 좀 보여 줄 것으로 보여지는 이에요 서버 고객들의 수요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모바일 쪽이라든지 크롬 쪽, 그러니까 구글 쪽의 수요죠. 1분기 말에 어느 정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올해 2분기부터는 모바일이라든지 PC 중심 수요가 확실하게 좀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더군다나 DDR5라든지 HBM 비중 확대도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어 진행이 될 것으로 좀 기대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매출 확대에 좀 기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영업이 적자 폭도 어느 정도는 어 계속해서 좀 축소를 하면서 흑자 전환하는 어떤 그런 이. 흑자 전환을 하는 어떤 그런 어떤 기술을 좀 만들 수 있는 상황으로 좀갈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생산에 대한 조정은 기존 입장과는 달리 수요 개선이 가시선이 확보되기 전까지는 지속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다만 1분기부터 그러니까 작년 말부터 재고는 피가 웃이 시작이 됐고요. 2분기부터는 재고가 어느 정도 좀 줄어들기 시작하는 상황이 좀 발생을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요 쪽에 대한 측면도 하반기로 갈수록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데 중국이라든지 해외 디램스. 이미 1분기 바닥을 찍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2분기, 3분기, 하반기로 갈수록 그 상승 폭은 계속해서 좀 가팔라질 것으로 보여져서 지금부터서는 사실은 어, 분할 매수 전략으로 어, 접근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당장의 어떤 실적이 어떤 악화보다는 하반기로 갈수록 좋아지는 실적이 좀 긍정적으로 나아지는 부분을 보고 개선세를 보고 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분할 매수 전략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좀긴 호흡으로 보고 당장 오른다 뭐 떨어진다라는 개념보다는 좀 중장기적으로 어 긍정적으로 보이니 분할 매수 접근 유효하다. 반도체주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진단 내려 주셨고요. 어, 이번엔 반도체에 이어서 건설 기계 실적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두산밥켓 뭐 HD 현대건설 기계 모두 1분기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중국 시장 부진에도 아주 견고한 수익성을 증명했습니다. 전반적인 내용 짚어 주실까요? 네, 뭐 최근에 건설이나 기계나 철강 같은 기업들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 근데 이 기업들은 작년부터 매수를좀해놨어야좀더 편한 그런 기업들이 아닌가 싶은데요. 어쨌든 실적 발표 나왔으니, 나왔으니까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밥켓이 1분기 영업 이익을 3,997 6 9 7억을 발표했습니다. YoY로 따지면 90.2%의 급증한 수치를 발표했고요. 아마 이 흐름은 2분기 이후에도 이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예상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HD 현대의 건설기계 같은 경우는 1분기 영업이익이 800억을 기록했습니다. Y/Y로 따지면 71.3%나 급등하는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호실적의 배경은 당연히 이제 북미를 중심으로 한 전제품군의 어떤 성장 그리고 매출 증가세는 한동안 이어질 것이다라는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어, 관심주들 건설기계주 아직 움직이지 못한 기업들도 분명히있습니다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 뭐 이런 기업 따라간다 해가지고 다 따라가는 업종 내에서도 뭐 A기업이 따라가면서 B, c D 다 따라가는 시점 아닙니다. 지금부터는 한 업종 내에서도 실적이 잘 나오고 못 나온 기업에 따라서 주가 흐름은 완전히 다르 다른 상황이 앞으로 진행될 거기 때문에 이번에 나오신 실적 실적 잘 체크해 보시고 그에 따른 어떤 성장성이나 주가 상황 잘 보신 다음에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보면 두산바켓, HD, 현대건설기계 모두 최근 주가 흐름 좋았거든요. 두 종목 중 어느 종목의 힘을 조금 더 우리는 기대해 볼수 있을까요? 장시영 차장님. 뭐, 두 종목 모두 다 괜찮습니다만 최근에 두산바켓의 횡보가 굉장히 좀 가파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두산바켓 쪽으로 조금 관심을 좀더 두고 있는데 어, 전 세계 글로벌 국가 중에 어, 그 나라에서 공장을 가장 많이 짓는 나라는 지금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뭐 리쇼링 관련해가지고 미국 내 기업들도 미국으로 더 돌아가서 공장을 짓고 투자를 늘리고 있고요. 더군다나 국내 전기차, 반도체, 뭐 배터리 공장 배터리 회사들 전부 미국으로 가서 공장을 짓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내 생산비 중 확대로 해서 설비 투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프라 투자가 굉장히 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는 상황이 있다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더군다나 미국 정부도 여전히 인프라 투자 확대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안전 규제 강화에 따라서 기존 건물의 유지 보수하는 부분들도 어 계속해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 상황입니다. 그래서 두산마켓의 콤팩트, 콤팩트 장비 같은 경우는 여전히 수요가 굉장히 강한 편이고요. GME 장비 라인업도 어 실적에 굉장히 좀 도움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어 산업 차량의 어떤 경쟁 구조 변화에 따라서 어 수혜도 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도요타가 미국 환경보호청의 배기가스 규제를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반사익을 두산 바켓이 톡톡히 누리고 있다라고 어,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또 어, 지난 3월 8일에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어, 증권사들이 보유 중인 두산 바켓 지분 전량을 시간에 대량 매매로 기관 투자들에게 자 매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은 오버행 이슈도 사라졌기 때문에 주가는 앞으로도 실적에 기대어서 가볍게 음. 우상향할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부터서라도 뭐 장중... 어, 흔들림이 조금 있다고 한다면 적금 해수 전략으로 포트에 좀 담아 놓으시면 하반기에 조금은 수익률 측면에서 많이 도움을 드릴 수 있겠다라고 오.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버행 이슈도 해소가 된 만큼 지난 6개월 동안 한30%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어, 충분한 상승 여력이 좀 예상이 된다라고 긍정적인 진단 두산 박스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1분기 실적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호진 대표님이 전해 주실까요? 에이치 예, 현대솔 솔루, 에너지 솔루션이 1분기 잠정 실적 발표했는데요. 매출은 이제 호조를 보였는데 영업이익은 예상보다 좀 아쉬웠습니다. 그 정확한 사유는 아마도 4분기에 보통 이런 경우 종종 생기는데 그 4분기에 이제 일회성 이제 그 비용이 생깁니다. 주로 이제 그 직원들에 대한 그 인센티브를 지급을 하면서 영업이 확 줄게 되는데 아마 그런 맥락이 아닐까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그 기업 전체 본질은 이제 긍정적이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일단 소개를 드리면 hd 현대솔루션은 hd 그니까 러그 현대중공업 그룹에서 태양광 모듈을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그니까 마치 하나 그룹의 하나 에너지 하나 에너지 솔루션과 이제 비슷한 사업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그. 태양광 사업이라는 거는 이제 바이든 정부가 아주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IRA의 수혜주로도 이제 등기되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EU에서 리페어 EU라는 비슷한 맥락에서 EU에서도 태양광 갔다가 적극적으로 이제 진작하고자 도입한 정책이 있습니다. 여기도, 소유, 여기도 수혜주가 되고요. 그 태양광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올해나 내년까지 그 HDNS 솔루션이 아주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데 또 하나의 중요한 정책적인 해외 정책적인 담당이 그 변화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미국의 이제 위그르 강제 에너지 강제 노동 방지법이 있는데 결국 위그럴에서 중국 당국이 인권을 유린하면서 생산하는 제품은 미국에서 판매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지는 근데 거기에 이제 태양광 모듈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판매 중계 생산하는 태양광 모듈이 미국에 들어올 수 없고 그럼 상대적으로 HDI 에너지 솔루션이 거기에 대한 이제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런 정책적인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됐기 때문에 HDI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향후 전망이 긍정적입니다. 근데또 하나 중요한 점은. H2 에너지 솔루션이 이만큼 좋은데도 불구하고 미국의 전체 매출에서 미국이 차지한 비중이 5퍼센트가 안 됩니다. 그거은 사실은 전체 미국에서 수입한 에너지 솔루션이 모듈이, 넓, 모듈이 많을 텐데 그모듈이 많은 그 상승 여력이 충분히 더 높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실적 리뷰를 한번 해봤는데, 사실 밤사이에 인페이지 에너지라고 지금 미국의 태양광 업체가 2분기 매출 가이던스를 발표했는데 굉장히 실망스러웠거든요. 이에 따라서 지금 인페이지 에너지가 지금 25% 넘게 급락, 다른 태양광 관련주들이 일제히 좀 하락을 했으니까요. 오늘 어, 국내 증시에서도 태양광주들의 흐름은 여러분이 좀 변동성을 염두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어, 신세계와 호텔신라가 인천공항 출국장 면세점 신규 사업자로 선정이 됐는데요. 지금 업계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던 만큼 실적 개선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주요 내용 좀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이게 언제 발표될지 사실 저도 좀 많이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이제 결과가 나왔습니다. 신세계 DF와 호텔실라가 인천공항 출국자 면세점 신규 사업자로 선정되었다는 그런 소식이 나왔는데요. 어, 일단 중소 중견 면세점는 어디가 됐나 보니까 경복궁 면세점 그리고 시티플러스가 선정이 됐다라는 그런 내용까지 추가로 나왔습니다. 어, 향수와 화장품 그리고 주류와 이제 담배를 판매할 수 있는 DF1 이제 2구역에는 각각 호텔실라 DF1 구역, 그리고 이제 신세계가 DF2 이쪽, 이쪽에 각각 선정이 됐고요. 어, 두 위치는 매출 규모도 되게 큽니다. 그리고 이제 수익성도 되게 좋을 것으로 전망돼서 누가 사업권을 가져갈지 업계에 가진 힘이 집중되어 있었고 결국 이제 호텔신라와 신세계 DF가 차지한 것인데 우리가 보통 해외행을 여 가게 되면 바로 들어가는 구역이 이 구역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앞으로 신세계와 이제 호텔신라의 면사점을 보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이제 원래 연간 임대료가 사실 너무 비싸가지고 이게 뭐 승자의 저주가 아니냐 아니면 뭐얘들도 해가지고 나중에 남는 게 없는 게 아니냐. 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도 있으실 수 있는데 이번부터는 이제 계약 관련 규정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뭐가 바뀌었냐면 예전에는 이제 국제선 여객수와 여객수 그 여객수와 관계없이 정액 방식으로 딱 정해진 금액을 매달 매달 이제 임대료를 냈었는데요. 지금부터는 이제 이번 조건 같은 경우는 그 다소 유리한 측면이 붙은 게여객수의 연동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수익성 확보가 어느 정도 확보 이제 확장이 될수 있을 것 같아서 예전보다는 좀 어, 상대적으로 좀 불합리한 어떤 계약 조건이 사라졌다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세청은 또 오늘 추가적으로 발표되는 패스 이제 액세서리나 부티크를 판매하는 DF3, 4 구역에 이제. 어, 내용이 발표가 되고요. 이제 부티크만 취급한 DF5 구역 사업도 선정이 될 예정인데, 일단은 아마도 신세계랑 호텔 신라가 하나씩은 더 가져갈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규정 자체가 두개 구역 이상을 가져갈 수 없다. 한 기업이 두개 구역 이상을 가져갈 수 없다라는 게 나왔기 때문에 신세계와 호텔 신라가 각두 개씩 아마 선정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제가 봤을 때는 아마 현대백화점 그룹이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어디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세 개, 총세개 기업이 나올 것 같으니까 확정되게 되면 은 관심,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올것 같고요. 어, 최근에 리오프닝 관련해가지고 중국의 소비가 살아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 면세점 관련 기업들 한번 투자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뭐 어, 중국과의 관계 문제가 계속해서 지금 대두되면서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의 낙폭이 두드러진 시점에서 어제도 호텔 신라는 반등이 나왔거든요 그럼 이런 반등을 이용해서 투자자분들은 좀 리스크 관리하시는 게 필요할까요? 아니면 좀 상승의 지속성을 우리가 기대해, 기대해볼 수 있을까요, 장승용 사장님? 일단은 어, 면세 그리고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은. 최근에는 사실은 이제 중국 쪽의 어떤 인바운드 수요를 굉장히 좀 크게 기대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국의 관계가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지에 따라서 어, 관련 종목들의 희비도 좀 엇갈릴 것 같은데 다만 긍정적인 부분은 중국 관광객 수 입국한 수보다 최근 들어서는 다른 나라의 관광객 입국수들도 굉장히 좀 많거든요. 최근, 최근에 국내에 입국하는 관광객 수 중에 가장 많은 입국자, 입국자들은 일본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로 갈수록 어 여행 수익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더 늘어나고 어, 중국 외에 어 국가의 어떤 이 나라에서 좀 어, 국내로 입국하는 숫자가 좀 많아진다고 한다면 중국 쪽에 어떤 유존하는 부분들이 조금 줄어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또 들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 양국의 관계가 좀 나아져서 중국 쪽 인바운드 수가 급격하게 늘어난다고 한다면 어, 면세 매출의 회복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회복이 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 같은 경우도 어, 과거 대비 앞서 이제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유리해진 조건으로 입찰이 됐기 때문에 더군다나 거기에 기존 1위 사업자였던 호텔롯데가 이탈이 되면서 아마 어, 호텔신라가 향후 1위 사업자 등극이 유력해질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 1분기와 2분기는 아무래도 면세 매출은 어 중국 관광객수 입국이라든지 그다음에 최근에 입국하는 관광객수가 예전과 대비해서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부진할 수가 있습니다만 어 호텔이라든지 레저 쪽에서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사용자라든지 외국인 관광객수들이 조금은 늘어나면서 어 양호한 실적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 면세 같은 경우는 따이공 뭐 알선 수수료 이런 부분들이 기싸움이 좀 한창이긴 한데 향후에 단체 관광객 수가 좀 늘어난다고 한다면 어이 부분은 수익성은 충분히 개선될 수 있다고 라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만약에 단체 관광객 수가 입국이 되고 또그 부분들이 시내 면세점까지 이어질 경우에 수익성은 좀 가파르게 회복이 될 것이라고 다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올해부터는 수익성 위주 전략으로 호텔 신라가 조금 음이 회사의 어떤 정책 방향을 좀 바꿀 것 같고요. 오랜 기간 동안 뭐 면세라든지 호텔 레저 쪽에서는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보적인 어떤 경쟁력까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드와 코로나 19 이후에 7년 만에 맞이하는 어떤. 이런 공급자 중심의 시장에서 호텔 신라가 인천공항 면세점, 어,까지도 어떤 뭐이 점유율까지도 좀 점유하게 된다고 한다면 앞으로 어,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개선세는 뚜렷해질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반등했다고 해서 좀 매도라든지 뭐 엑시트한다지 이런 전략보다는 네. 조금 더 길게 가져가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적이 기대되는 만큼 지금 당장 반등이 나왔다고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보다 조금은 좀 두고 보고 긍정적으로 지켜보는 게 좋겠다. 호텔신라에 대한 진단 들어봤습니다. <laughs> 자 2차전지 투자 광풍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던 포스코 그룹주 이야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주가 일제 급락을 했습니다. 사실 최근 며칠 동안 조금 주춤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포스코 그룹주들. 호재성 뉴스는 계속해서 나오는데 워낙 그 호재성 뉴스와 공매도 물량이 맞물리면서 주가에 부담이 되는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제 나름대로 어제 포스코 그룹의 주가 급락을 세 가지 요인으로 분석해봤습니다. 그첫 번째는 주가가 많이 올라서 올랐... 맞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금년 들어서 여러 그룹들의 주가 상승이 보이십니다만 포스코 그룹이 거의 뭐 탑키어에 랭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가장 큰 것은 이제 주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그만큼 차액 매물에 대한 욕구가 커졌다는 걸 꼽을 수 있겠고요. 다음 두 번째로는 최근에 금감원장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2차 전제에 대한 쏠림이 조금 과도하지 않겠느냐. 물론 뭐 포스코 그룹이 대체적으로 2차전지 양극재, 음극재 등등 굉장히 관여를 많이 하고 있지만 홀딩스 같은 경우는 전체 매출에 비해서 뭐 절반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완전히 이차전지가 된 것처럼 그렇게 되는 국면 다시 말해서 2차전지에 대해서 지나치게 낙관적이고 지나치게 과열된 그런 국면이 있다 그것이 표출됐다라고 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시장이 저종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2,590포인트, 거의 2,600포인트 갔던 지수가 지금 얼마입니까? 2,470까지 내려왔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새 둥지가 터졌는데 그 안에 새알이 다 성할 수 없겠죠. 제가 볼 때는 최근 주가지수의 저종이 2차 전지에 관련된 포스코 관련주들도 매물을 불렀다고 봅니다. 자한 가지 문제를 말씀드리면은 포스코 인터넷이나든가 포스코 홀딩스가 최근 들어서 대차장고가 급증세를 보이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단기적으로는 낙폭이 큰건 있지만 이렇게 대차장고가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 뭡니까? 앞으로 공매도를 많이 하겠다 그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급하게 달려들지 마시고 조금 더 흐름을 지켜보시는 그런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지금 조금 흐름을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 일단 대차 잔고는 증가를 한 상태고요. 그러면은 지금 포스코홀딩스, 뭐 포스코그룹주도 갖고 계시지 않은 분들이라면은 이번 하락을 좀 매수의 기회로 삼아 봄직하다라고 보십니까 장시영 차장님? 일단 뭐 포스코그룹주들 전부다 포스코홀딩스를 포함해서. 어 사업의 내용이나 또 번호의 구조가 바뀐 것은 아닙니다. 뭐 번호빈 철강 사업도 지금 당금지를 하고 있으면서 하반기에는 어떤 궤도에 올라올 것을좀 보여주고 있고 리튬이라든지 2차전지 소재 사업 역시도. 어, 내년부터 본격화가 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당장의 어떤 이런 시장 리스크로 인한 하락이 어, 포스코 그룹주들또 2차전지 전반의 어떤 추세적인 하락으로 이어질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단기적인 어떤 어, 시장 하락과 맞물려서 단기적인 하락으로 좀 멈출 수도 있다 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어, 포스코홀딩스웨 같은 경우 기술적으로만 본다고 한다면 지난 어, 4월 10일에 갭 상승을 했던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을 메우고 난다면 오늘 하락 정도면 메울 수가 있겠죠 뭐, 한 하루 이틀 정도 하락이면 메울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 구간을 좀 메우고 나서 60일 선의 이격이 좁혀지는 구간에서는 매수 시기를 조율을 뵐수 있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당장의 하락은 공매도 물량이랑 시장 리스크가 좀 중첩된 상황이라서 급하게 매수하기보다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술적으로 진정되는 국면에서는 매수 타이밍을 충분히 고려해 볼수 있는 구간이 나오기 때문에 그 구간에서 분할 매수 전략으로 매수를 좀 해보시고 하반기를 좀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반기에도 포스코홀딩스의 주가는 좀 기대해봄직하다라고 긍정적인 진단 내려주셨는데요. 또소포가 하나 들려왔네요. 미국 하원에서 부채한도 상향을 위한 법안이 통과됐다. 바이든 대통령과 협상 중이다라는 말이 나왔는데 사실 밤사이 뉴욕 증시가 혼조 양상을 보였던 것도 부채한도 리스크가 좀 컸기 때문이었는데 일단 백악관에서는 하원서 가결된 부채한도 법안 발효 가능성이 없다라고 내용이 나온 걸 보아하니 여전히 좀 어지러운 전국은 지속되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뉴스 나오는 대로 팔로우 해보시면서. 부채 안도 리스크가 또 우리 증시에 어떤 영향을 줄수 있는지 여부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사입니다. 어~ 대신 증권 오너 일가인 양정연 씨가 주식 지금 수를 확대했다는 라 공시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포인트는 어디에 있을까요? 대신증권의 친인척들이 3월 달 이후로 주식들을 계속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8차례 에 걸쳐서 주식들을 매수했는데 매수금액이 5억 원이 넘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들이 이제 매수를 했다는 것은 당연히 이제 뭐사회공헌 활동이 아니고 매수를 통해서 생긴 재테크를 갖다가 그 초점이 있다 봐야 됩니다. 그 대신증권은 이제 올해 그 배당 22년도 기준으로 배당을 1200원을 했습니다. 그 그러니까 26일 어저께 종가 기준으로 하면은 배당 순위 9.5%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사실 전체적으로 코스피가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신증권의 지금 여전히 배당 순위를 9.5%에 해당한다는것서 아주 놀라운 수치입니다. 결국 이제 대신증권 오너 일가들이 꾸준하게 3월달 이후부터 꾸준하게 이제 그 주식을 또 매수했다는 것은 올해도 역시 못지않은 이제 배당을 하겠다라는 이제 의지의 표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할 를때 배당에 대해서 그렇게 강구하신 경우가 많이 있는데 배당을 만약에 6%~7% 했다 그러면 은행이자보다 두 배가 넘습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하신다면은 훨씬 이제 좋은 이제 배당 배당 수익과 주식 수익률을 다 올릴 수가 있고요. 그 대신주권은 이제 그 오너 일가의 지분율은 16%, 16% 밖에 안 되지만은 자사주가 꽤 높습니다. 자사주를 제외하면은 전체 이제 오너 일가의 지분율은 29%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사실은 배당 갖다가 할수 있는 여력과 인센티브가 충분하다 볼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대신주권에 대해서 배당 수익률과 올해 증시를 보시면 되는데, 주지하다시피 작년보다 올해 그 전체 코스피 거래대금이 거의 두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지금 작 요 며칠 사이 이번 주에 이제 CFD 때문에 주가 내락이 했지만 이것이 일일 달락 되면은 다시 이제 거래 대금과 코스피나 코스닥에 대한 센티미 센티가 좋아질 텐데 이것은 증권사와 대신증권을 비롯한 증권사들에게 우호적 영업 환경이 조성되고 이것은 결국 이제 배당으로 연결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신증권 관련한 공시 내용도 하나 챙겨봤고요 마지막 기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최근 시장에 따른 개인들의 움직임 한번 주시해 볼 텐데요. 개인들의 인버스 사랑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번에는 달러 인버스라고 합니다. 최근에 달러가 다시 강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약세, 달러 약세를 점치는 달러 인버스 ETF를 개인들이 또 대거 사들이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주식 투자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시 환율을 정확히 파악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제가 가급적 환율 부분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 요즘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요. 환율이라는 거 뭐죠? 상대적인 평가 아니겠습니까? 달러 대비 원화가치를 보는 것인데, 최근에 달러 어떻습니까?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금년 고점이 106이었는데, 지금 101입니다. 그러면은 달러가 약해지기 때문에 상대적 원화가 올라가야 되는데, 반대로 원화는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은 뭐냐? 아, 이거는 달러가 약하고 강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워낙 내부적인 요인이 있구나라고 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세 가지 요인이죠. 무역 수지가 계속 적자다. 1년 이상 적자난 경우 우리 대한민국에서 별로 없었습니다. 다음 두번째 뭐죠? 금년도 성장률이 어려울 것이다. 특히 반도체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다면 금년도 성장 목표치인 1.6% 성장이 매우 어렵다는 부분. 마지막 세 번째가 뭐죠? 지금 미국과 금리 차가 1.5입니다만 다음 주 목요일 날에 오늘이죠. 다음 주 오늘 되면은 미국이 0.25% 올릴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되면 1.75가 되버립니다. 그럼 외국인 투자가들 조금 더 위축될 거란 말이죠. 이런 부분들이 최근 원화 약세의 주요인을 꼽히고 있기 때문에 이세 가지 중에서 뭐 하나라도 하다못해 무역수지가 좀 개선이 된다거나 반도체 경기 살아난다거나 안 그러면 미국이 금리를 동결시키고 뭐 우리가 금리 차이가 별로 없다 이런 인식이 될 때까지는 너무 공개. 역적으로 저는 달러 인버스를 매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 개인 투자가들 너무 성급하게 달려들지 마시고 조금은 더 느긋한 자세로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